여기까지 중세국어의 이제 큰 개념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짜잘한 것들만 남았는데, 이 짜잘한 것들은 되게 쉬운데 비해서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자잘한 개념들을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있었는데 근대국어에서는 없어졌다. 또는 중세국어에는 없었는데 근대에서는 생겼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두음 법칙부터 볼게요. 두음 법칙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말이에요. 뭐할 때? 그 끝말잇기 할 때. 끝말잇기 할때 친구가 돗자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리로 시작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서 나 두음 법칙 있으니까 나 이로 시작한다. 이발소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음 법칙이 맞아요. 두음 법칙은요, 리을이나 니은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으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리발수였는데 이발수로 다 바뀌었어요. 로인이었잖아요. 그죠? 로인. 근데 이게 노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중세국어 때는 두음 법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옛날에 님금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근대국어로 오면서 두음 법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됐어요. 됐죠? 그리고 닐러 가라사대 이런 게 나와요. 닐러 가라사대. 근데 닐러가 아니라 이제 일러로 바뀌었죠. 그거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두음 법칙의 개념을 알아도 자꾸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두음 법칙인 건 알겠어. 근데 이게 두음 법칙이 지켜진 건지 안 지켜진 건지가 헷갈리는 거죠. 그죠? 님금 이거 나오면 이건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된 거다. 됐죠? 그리고 이거는 두음 법칙이 적용이 된 거다라고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어두자음군인데 어두자음군이라는 거는 단어 첫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가 오는 겁니다. 근데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여러 개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중세국어 때 있었다. 근대국어에서는 없어졌다예요. 보세요. 비읍시옷이 왔는데 이걸 다 발음을 했어요. 발음을. 지금은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모르지. 근데 발음을 했대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국어에서도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쌀 있잖아요. 쌀. 쌀 앞에 뭐가 붙으면 어떤 말이 붙으면 다 비읍이 들어가요. 좁쌀. 찹쌀. 햅쌀. 들어봤죠? 이렇게 다 비읍이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다? 쌀이 옛날에 비읍을 첫머리로 가지고 있었던 어두자음군으로 가지고 있었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다 흔적들인 거죠, 이게 다. 이 흔적들, 비읍시옷의 흔적들. 그래서 현대국어나 근대국어에서는 이 어두자음군이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 흔적들만 남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구계음하는 디귿이읒이 이 앞에서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근데 보세요. 디읒이 이만 났죠? 근데 지읒으로 안 바뀌었죠? 그죠? 근데 지금 근대국어로 오면서 이게 지다로 바뀝니다. 그러면 중세국어 때는 구계음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근대국어로 오면서 생겼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디다, 티다였는데 지다, 치다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구계음하가 없었는데 구계음하가 생긴 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히읗 종성체언은 체언이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명사인데 히읗을 꽁무니에다가 갖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 히읗 종성체언이었어요. 근데 얘를 혼자 썼어, 만약에. 하늘. 이렇게 쓰면 안 나타나요. 근데 여기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뭔가를 붙이면, 조사를 붙이면, 하늘에 이를 붙였어요. 주격조사 이를 붙이면, 하늘, 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숨어 있었던 히읗이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중세국어에서는 있었다. 근데 이게 근대국어로 가면서 없어졌다. 근데 있잖아요. 이런 거 되게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머리에 가락이 붙잖아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되죠. 살에 고기가 붙잖아요. 그러면 살코기가 돼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얘네들이 다 원래 히읗 종성체언이었던 거야, 히읗 종성체언. 그래서 얘네들이 히읗 종성체언으로 있을 때 얘네들이 붙은 거지. 그래서 카라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이것도 흔적만 남아있지, 히읗 종성체언은 없어졌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럼 뭐, 암탉. 왜 암탉이에요? 암탉 아니에요? 암도 이 히읗 종성체언이었기 때문에 암탉이 된 거예요. 흔적들이 남아있다. 근대국어에서는 어쨌든 없어진 거다. 라는 거. 그다음에 원순 모음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순 모음화는 원순 모음이 아닌 게 원순 모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원순 모음이 뭐냐? 오랑 우,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모음이죠. 오나 우 같이. 중세국어 때 물, 불, 풀, 풀이 다 물, 불, 풀, 풀이었어요. 이 미음이나 비읍처럼 입술 소리의 아래에 있는 으가 다 우로 바뀌었어요. 근대국어에 오면서. 그러면 이때는 원순 모음화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죠? 근데 근대국어에 오면서 생겼다. 됐죠? 두음 법칙도 없었는데 생겼다. 그죠? 어두자음군도, 아, 이거는 있었는데 없어졌죠. 국외음화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죠? 이 예문을 보고 알면 돼요.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다. 원순 모음화가 없었는데 생겼다. 됐죠? 다음에 배울 거는 모음조화입니다. 모음조화는 우리가 첫 시간에 그 목적격조사할 때, 모음조화에 따라 뭐 잘, 모음조화에 따라 그 목적격조사가 결합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있잖아요, 마을. 마을이 옛날에 이거였는데 어떻게 읽었는지는 몰라요. 이거였는데 얘네 양성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이에요? 얘네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이거 붙었어요. 근데 얘 이것도 히읗 종성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게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모음조화, 다시. 모음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만나려는 현상.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만나려는 현상. 그게 바로, 모음조화예요. 양성 모음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아레야, 오, 아. 얘네가 양성 모음이었고, 으, 우, 이게 음성 모음이었어요. 그래서 양성 모음 뒤에 양성이 오고, 음성 모음 뒤에 뭐, 눈물,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거 목적격조사 뭐가 결합해요? 을이 결합하죠. 그죠? 그래서, 눈, 물, 를.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보세요. 얘는 아레아가 결합했죠? 얘는 으가 결합했죠. 양성 모음 뒤에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 뒤에 음성 모음이 왔다. 근데 이게 중세국어 때까지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근대국어로 가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대체로 지켜지지 않게 돼요. 그 어쨌든 모음조화는, 이거 있었는데, 그죠? 있었는데 없어진 거. 됐죠? 그 다음에 성조는 그 옛날에는 그 혹시 점 찍은 거본적 있어요? 뭐. 나란 말싸미. 중귀계 달아. 이런.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세종어제 훈민정에 보면 점이 막 찍혀 있어요. 뭐, 나에는 안 찍혀 있어요. 라세는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어요. 말에는 두 개가 찍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방점이에요, 방점. 이 방점을 찍어서 뭘 나타낸 거냐? 이거는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방점이 없잖아요. 지금 얘는 왼쪽에 점을 안 찍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낮은 소리. 평성이라고 합니다. 평성. 평성은 낮은 소리. 이게 점 하나 있죠? 얘는 거성이라고 합니다. 거성. 이건 높은 소리. 나랏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말은 점이 두개 있죠? 이걸 우리는 상성이라 그래요. 상성.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읽었겠어요? 말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나랏 말 이렇게 읽었어요. 평성, 거성, 상성.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없겠지만 이 방점을 찍어서 글자의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다. 음의 높낮이를 표시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성조는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죠? 근데 없어졌다.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아레아가 있었잖아요. 중세 국어 때 아레아가 있었는데 이 아레아가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다 없어진 게 아니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없어졌어요. 자, 봅시다. 마을이 아까 전에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 1단계로 변하면 이거는 잠깐만요. 이게 원래 얘가 먼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세모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 소실은요. 아래아의 1단계 소실은 두 번째 글자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 말고 두 번째 글자에서 으로 바뀌었어요. 2단계 소실은요. 그럼 이게 나 이제 2단계 소실을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1단계에서 얘가 먼저 바뀌고 2단계에서 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주로 뭐로? 으로. 2단계에서는 아로 바뀌었다. 얘는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에서. 2단계는 첫 번째 글자에서. 자, 그 아레아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아레아가 없어진 것과 이 모음 조화가 없어진 것은 굉장히 그 관련이 깊어요. 아레아가 없어져서 모음 체계에 혼란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음 조화가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냥 연결시켜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모를 우리 반치음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부터. 반치음 세모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아까 전에 봤죠? 이거. 그죠? 네, 이게 됐으니까 세모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 줄을 긋다 했죠? 긋다. 줄을 긋다가 옛날에는 이거였어요. 그런데 팔종성법 있었죠? 팔종성법 기억나죠? 그럼 세모는 받침을 못 적으니까 뭐로 적을게요? 이렇게 적었어요. 하지만 얘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아느냐? 뒤에 모음이 오면 이어적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따에 어를 붙이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세모로. 근데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없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될게요? 그어가 됐죠. 그어. 보세요. 웃다 있죠. 웃다. 웃다는 원래 시옷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붙어도 웃어였어요. 웃어. 웃어가 되죠. 근데 그따는 원래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어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얘는 시옷이었기 때문에 시옷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얘는 이 반치음이었기 때문에 없어졌죠. 됐죠? 그죠? 그다음에 비읍이응이 있었는데 이거는 순경음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순경음 비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것도 받침에서 굽다 있죠? 굽다. 빵을 굽다. 굽다도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오죠. 왜? 팔종성법 때문에. 팔종성법 때문에 굽다로 나타나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 모음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날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굽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없어졌냐면 비읍이응은 W로 바뀌었어요. W. W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굽어가 구워가 됐어요. W는 오나 우를 말해요. 그럼 여기는 뭐로 바뀌었어요? 우로 바뀐 거예요. 이 비읍이응이. 그죠? 그다음에 곱다 있죠. 곱다. 곱다도 비읍이응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팔종성법 때문에 비읍만 썼겠죠? 근데 뒤에 어가 아니라 아가 붙죠. 얘는. 그래서 고와가 됐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오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비읍이응, 순경음 비읍이응이 W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굽다 굽어. 아니지. 굽어가 아니지. 구어. 그리고 곱다 고아. 그런데 굽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진짜 굽다가 있고 그냥 비읍에 굽다가 있고 비읍이응에 굽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읍에 굽다는 지금도 이거예요. 허리가 굽어. 나무가 굽어 있다. 그런데 이거였던 거는 지금 현대국어에서 구어 이렇게 나타나죠. W로 바뀌었으니까. 비읍이응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이제 짜잘한 거는 웬만큼 다 했어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지금부터 배우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중세국어에는 이랬는데 근대국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이제 접근을 하자 그랬어요. 중세국어 때 두음 법칙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님금으로 나타났다. 근데 근대국어 때 두음 법칙이 생기면서 임금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두다음군은 중세국어가 있었는데 근대국어에서는 그냥 다 된소리로 바뀌었어요. 끄뜨뿌쯔 이런 걸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거죠. 국외음화는 없었는데 생긴 겁니다. 그죠? 디다 티다였는데 지다 치다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히읗 종성체와 명사에 히읗이 달려다니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런데 몇 개의 단어에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순모음화는 으가 미음이나 비읍 뒤에서 으가 우로 바뀌는 현상. 근데 중세국어에서는 원순모음화가 없었는데, 그죠? 근데 근대국어에 가면서 생겼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몸조화 잘 지켜졌다. 그죠? 몸조화 잘 지켜졌는데 지금은 잘안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성조가 있었다. 그죠? 성조는 방점, 점을 찍어서 표시했다. 글자의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에.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는데 이게 없어졌다. 아레아도 없어졌다. 아레아는 1단계에서는 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으로. 이건 16세기고요. 얘가 18세기거든요. 근데 이제 16세기에 바뀔 때는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에서 으로 바뀌었다. 2단계는 첫 번째 글자에 있는 아레아가 이게, 그죠? 네, 아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반치음이 사라졌다. 반치음. 없어졌어요. 그죠? 마잘인데, 마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선을 긋다도, 그저 이거였는데, 지금은 그어가 됐다. 됐죠? 그다음 비읍 이응도 없어졌다. 순경은 비읍 입도. 그래서 원래 비읍이었던 애들은 굽어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원래 비읍 이응이었던 애들은 구어, 그쵸? 우로 바뀌어서 나타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짜잘한 것들을 다 해봤는데 얘네들을 문제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잠시만요.